자, 오늘은 그 오하우스에 금속열 전자 저울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비싼 거죠? 금속용으로 이게 미세한 먼지조차도 그 무게의 차이를 안 내게 양쪽으로 3면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러시고, 지금 여기 이제 12V 아답터를 뒤에다 꼽으세요. 네, 꼽으시고, 여기 수평계가 있으니까 수평계 새 걸로 달아드릴 테니까 수평을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이거 꼽으시고. 정확히 맞아요. 데이터 값도 출력하는 장치가 있는데, 일단 뭐, 쓰세요. 이렇게 해서, 파워 양쪽 아무거나 누르시면은, 파워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테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그러니까 만분의 1g까지, 0.1mg까지 잡아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표시가 뜨죠? 이렇게 뜨면 정확히 0점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자. 아주 정밀한 전자저울입니다. 이거 한 3-400만원 합니다. 자, 그래서 0점을 잡으셔야죠. 0점을 한 번 누르시면은 0점을 제가 잡습니다. 자, 00 잡았죠? 자, 여기서 자, 문을 여시고 바로 여기다 이제 이 값을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닫으시고 그럼 1점 이게 표시가 뜨죠? 세번 피해서 뜨면 이게 그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은 비커를 놓고, 일단 비커를 놓고, 뭐, 이런 샬레나 빌컷을 놓고, 이렇게 표시가 뜨게 되면은, 그럼 지금 다시 이거 누르시면 용점을 잡습니다. 이 들어간 상태에서 용점을 잡습니다. 자, 표시가 떠야 돼요. 이 표시가 딱 떴죠? 떴으면 정확히 읽었죠? 그럼 이제 이거 비커 무게까지 포함해 갖고 0점을 잡아요. 자, 이렇게 잘 쓰셔야 돼요. 0점 잡아놓은 0점 값을 잡아놓으시고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자, 0점 잡았죠? 정확하게. 그러면은 요 어떤 분석할 그람수를 재겠다 놓고 받으세요. 그랬으면은 요 비커 무게 뺀 무게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이런 거 미세한 약물 지정할 때 대충 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정밀하죠. 이런 거 하나 캡치키 갖고 계시면은 쓸만합니다. 싹 분해 청소했고요. 중고니까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새 거 사시면 비싸요. 3-400 하더라고요. 오하우스 거 아주 유명한 녀석 겁니다. 아답터 폼입니다.